시시때때로 산골에선 예고 없는 눈이 내릴 때가 덜어 있다. 올해도 겨울을 나는 녀석들에게 산책은 하루 일과다. 고삐 풀린 녀석들은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이때다 싶은 양이도 숨바꼭질. 이럴 때면 마당이 있음이 다행이지 싶다. 아이들은 즐겨 노는 곳으로 사라지고 노부부도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거 저기 뒤집봉인데 뭐 몇 개 열리니나 하나? 다 잘라야지. 블루베리도 밑에 열지 위는 열지 진짜 이상하게 다 그래요. 젖가지들이 많으면 먹여 살리기 힘들죠. 마냥 양이는 신나서 쥐를 쫓고 시골에 흔한 작은 콩쥐는 목숨을 걸고 숨는다. 특별히 바쁜 일이 없는 올 겨울에는 요즘 인기도 문제도 만들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를 써볼까 합니다. 한국인은 일단 흔들어 봅니다. 지금의 머리 상태는 백발에 흑발이 섞여 있는 정도네요. 염색 효과와 탈모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하니 기대가 됩니다. 겨울 동안 모다모다를 사용하면서 변화 과정도 영상에 담아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 변해가는 백발도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갈변 염색 효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우를 손질하니 고양이는 애가 탑니다. 새우로 해볼 요리는 멸치는 양이가 자리합니다. 맛도 정말 짜장면 같아요. 이거 스파게티 국수로 했어요.
이렇게 썰고 조그맣게. 마당에선 뭔가 바쁘다.